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천 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우려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사실 아멘이 아니고 예, 주여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멘입니다. 예, 이 컨텐츠는 예, 지금 산헤립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랍사게가 대변하는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면 보통 통역이나 대변은 자기 얘기가 많이 들어가죠. 특히 아프리카에서 통역을 하면요 예, 이제 이중 통역할 때가 있거든요. 네. 갈수록 말이 길어져요. 저는 한 문장 했는데 저 끝에서는 끝도 없이 얘기해. 부정말로.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저 혼자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랍사게도 예. 예. 지난주에 이제 랍사게를 랍스터 했더니 3부 앱의 청년들 중에 빵 터졌대네요. 다른 때는 반응을 별로 안 보이더니 예, 그게 재밌었다고. 예. 그것에 또 굉장히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가 재밌느냐. 그렇습니다. 아, 사단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수르 왕의 침략 그리고 셀만 아셀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제는 산헤립에 의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는 중간에도 여러 블레셋이라든지 또 여러 다른 나라들 오면서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아수르는 이제 그들을 다 점령하고 오는데 사실은 적과 원수를 계속 만들면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광활한 지역을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 적들의 국지적인 그런 위협을 받고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병만은 피로하고 또 보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야 됩니다. 원정이 길어지면 일단 왕의 권좌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왕의 권좌를 노리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있습니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수르에도 산헤립은 실제로 예루살렘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가서 10년 만에 권좌는 미리 위협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10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집트의 왕도 그에게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랍사게는 산헤립 왕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웅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웅변의 핵심을 저희가 나눠보면서 사단의 관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단의 관계,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운동 경기 감독이 그랬어요. 이거는 전쟁이야. 그렇습니다. 선수들에게 이거 돈 받고 서비스하는 눈여기 쇼가 아니라 이건 전쟁이라고.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도 전투의 마음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승리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싸움은 전쟁입니다. 저는 영성은 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힘이 한 개도 없는 사람들,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빠져 있어서 하나도 삶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안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이 랍사게의 웅변의 핵심은, 첫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을 이끌고 가는 히스기야를 신뢰하면서 그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들의 신앙적인 지도자인 히스기야를 신뢰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음교회가 디아스포라의 대표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지고 가는, 우리가 그 신뢰의 대표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뭐 나는 넘어져도 나는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건 궤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히스기야를 지원하는 세력은 하나님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믿는 구석이 사실상은 가짜라고 드러난다면 하나님도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이 유다의 히스기야의 지원 세력은 지금 이집트,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런데 썩은 갈대지팡이라고 이 랍사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지팡이. 그리고 그들은 당장 달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 애굽의 왕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문만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사실은 산헤립은 두렵습니다. 일단 오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애굽을 건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전투를 벌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력 부대가 손상하겠죠. 그리고 나서 약해지면은요, 사자가 약해지면 하이에나들은 겁을 안 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안 보셨어요? 사자가 한 마리 있으면요, 하이에나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꾸 달려들어서 간을 보는 거예요. 무리가 지어 있으면 도망치는데 한 마리 고립되어 있으면 하이에나들도 겁을 안 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고 위협을 하는 거죠. 사자가 혼자 있으면요, 코끼리 때도 겁을 안 내고요. 그리고 버팔로도 무리를 지어 있으면 사자 겁 절대로 안 냅니다. 뿔을 갖다 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기린도 사자하고 맞붙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도 겁이 나긴 하는데 지금은 유다를 협박
용어로 쓰는 거죠. 유다를 협박하면서 이집트는 상한 갈대지팡이고 지금 너희가 부른다고 당장 오지도 않을 거다. 그건 물론 맞습니다. 오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2,000명의 정예병도 없다고 조롱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이 있고 정보를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0명의 정예병이 너에게 있다면 내 말 2,000필 내주니까 덤벼봐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믿음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리더십은 사실상 너희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산당과 지방에 있는 그 예루살렘 밖에 지방에 있는 제단과 산당들을 다 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백성들은 야 히스기야가 드디어 산당들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다른 왕들과는 달리 산당들을 없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단만을 인정했는데 랍사게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를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다 죽게 만든 것이다. 너희들이 지방에서 예배할 수 있었다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곤욕을 안 칠 것인데 히스기야는 결국은 다 지방에 있는 것을 없애고 하나님 예배한다는 명분하에 너희들을 다 모아서 다 죽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할 거다. 그런데 산헤립 아수르 왕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여기 왔다.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게 산헤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랍사게의 웅변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근거가 없다는 것. 네. 너희들을 지지하는 힘은 사실상 다 가짜라는 것.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믿는 것 자체도 틀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목적은 사실은 뭐예요? 아수르의 정예군이 손실이 없이 군량미도 손실하는 게 없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거저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궁전에 금과 은을 조공으로 보냈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발걸음을 돌리기를 바랬는데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거저먹고 그리고 들어와서 싸우지도 않고 또 거저먹고 죽일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아수르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피 섞어서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처음 가졌던 목적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의 괴계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처한 형편들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잘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버린다면 우리가 다시는 믿음 갖지 못하도록 정체성을 망가지게 뭉개놓겠죠.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면 다시는 교회의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근거를 다 잘라놓겠죠. 그렇죠? 내가 마귀라면 그럴 건데요. 그렇습니다. 후환을 자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많죠. 자기도 모든 것을 걸었지만 사실은 승리의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굽과의 이스라엘 유다의 동맹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와서 실제로 뭘 하지 않잖아요. 아수르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일 겁니다. 또 히스기야가 지방의 산당들을 없앴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다 찬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제단 거기에서 우상도 숭배했지만 하나님 예배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구별이 안 돼 있어요. 혼합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런 불만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산헤립이 알고 있는 거죠. 게다가 산헤립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들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너희들을 구해주러 왔다는 얘기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편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히스기야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를 제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상황만 악화시키는 여호와 신앙.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원하는 것은, 이 사단의 관계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상황만 악화시키는 여호와 신앙. 두 번째는 이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놓고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분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을 거짓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리더를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봐, 지금 전망도 없고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불안하고 결과적으로는 패착인데 리더를 믿지 말라. 이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악화시키는 여호와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공동체를 너희가 이루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신뢰가 사라지면 공동체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가십 집단이거나 패잔병 집단이고 패배 집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는 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그 대신에 앗수르 왕이 하나님이다. 앗수르 왕이 그 대신에 너희들에게 축복을 보장하겠다 말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 열매, 꿀과 곡식이 가득한 지방으로 너희들을 소개해서 너희들을 흩어서 보내가지고 앗수르 제국의 일원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에요. 가가지고 피를 섞어주겠다는 거죠. 인구를 다 학살하면요, 제국은 살지를 못해요. 인구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제도 부흥하고 그 다음에 문화도 교류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면 정체성을 없애가지고 피를 섞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앗수르 왕이 너에게 축복을 내릴 것인데 그 대가는 정체성만 버리면 된다. 뭐 나의 끝 앗수르의 시작 뭐 그런 거죠. 예. 순리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이 말을 제가 그렇게 속내를 제가 그렇게 다시 파악했습니다. 정체성만 포기하면 되는 위기 극복. 주여. 네. 정체성만 포기하면 위기는 극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공동체. 정체성만 포기하면 되는 위기 극복. 상황만 악화시키는 여호와 신앙. 주여.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인가? 라고 묻습니다. 아니, 자기 백성을 구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네. 우리가 막 불평을 토할 때 그렇잖아요. 뭐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그럼 나라가 아니면 뭐죠? 동네예요? 일성정 푸른소른, 네. 그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영장에서 말을 타면서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산헤립이 주장대로 헛된 우상 등의 하나인가? 이 랍사게가 얘기하는 것은요,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이렇게 40여 개국을 정복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제 그 마지막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40여 개국을 정복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 오는데 그 나라마다 다 민족신이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들을 거스리면서 자기 민족을 지켜준 신이 아직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봐라, 지금 풍전등화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또 정리해드려요.
불신앙의 통계학입니다. 불신앙의 통계학. 그리고 그 능력 없는 신들의 목록에다가 하나님을 밑에다가 가나다 순으로 넣어가지고 점고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뭐 몰렉신, 바알신 누구,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 있어? 왜 대답 안 해? 네. 점고를 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점고한다. 여러분, 이 주장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사단의 존재, 하나님을 비방하는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개인 그 머리의 7개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함이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괴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 예배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하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체성을 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무능함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백성들은 그의 앞에 침묵하고 그리고 서기관은 옷을 찢고 왕에게 히스기야에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도 기가 안 막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에덴의 동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여러분이 잠깐만 방심하면 지옥을 순간적으로 경험합니다. 순간적인 지옥. 예, 그 사이에 우리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믿지 못할 존재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는 와해되고 그리고 불신앙의 증거들이 줄을 지어서 거기에 각주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제가 이제 그 마귀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산헤립은 직호가 석자입니다. 끊임없이 니느웨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안전한지를 보고 내 보급로를 공급해주는 병참이 계속 올 수 있는지를 보고 국민에게서 여기저기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빨리 군사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렇죠? 예. 달러빛이라도 얻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돈인데 그래서 랍사게 야 좀 빨리 좀 해. 그런데 저쪽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에게 맡겨두고 사내립은 또 가서 전투부대를 하고 사실은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는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그들도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낼 것 없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마귀는 100배나 더 어려워. 그러니까 겁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겁내지 마세요. 치절하게. 예, 불신앙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정체성을 버리면 세상이 박수쳐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내가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면 됐는데요. 제 탓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겸손하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는 내 앞에 좀 나서지 말고 그 믿는다는 소리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었어. 입을만 했죠. 산헤립을 성전과 궁전의 금은 보화로 마음을 사려고 조경을 통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옷을 입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습게 보여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적 앞에서 등을 돌려댔는데 그가 화살을 안 쏘겠습니까? 18만 대군을 이끌고 그들이 금 몇 푼 받으려고 소풍 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단 금 받고 고 그런 거죠. 네, 돌아. 네. 그리고 돌았어. 고 했어. 완전히 다 털어낼 때까지 그런 거예요. 산헤립은 조금만 약화된다면 여기저기서 덤빌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지는 중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존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약점이 없느냐, 신앙이 완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 공동체는 리더가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큐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깜냥이 안 되니까 큐티는 무슨 큐티?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보루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어렵다. 아, 그렇군요. 비는 피해가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잖아요. 성도들이 그래도 휴가들은 다 지금 계획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고 한국 가는 계획도 다 무리 없이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열흘 격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이라면 해볼 만하다. 그런 전투 의지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직 방공호를 파고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방공호를 파게 되는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우리는 정체성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거의 죽을 거예요. 거의 죽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들아 거의 죽여다오. 너희들 앞에 치부를 드러내는 우리는 하나님 고백하고 거의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해보라고. 용기 있으면 해봐. 제가 좀 오늘 아 잃어버릴 게 없어요. 저는요. 우리가 잃어버릴 게 없어요. 언제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데 보태준 게 있나요? 예? 계속 몰아세웠지. 그래서 잽잽 먹이다가 한방 어퍼에다가 이 뭐라고요? 제가 이 훅 한방 노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약해지면 금방 훅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졌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무너졌다면 안 무너졌겠어요? 유다가?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요. 히스기야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그는 정의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뿐이라고요. 그러나 그 말에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끔 뭐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뭘 더 할 건데요? 뭘 더 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게 없다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아닌데 왜 혼내세요? 오케이. 자기 다른 사람들이. 네? 기도밖에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패배한 거예요?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파하고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기도도 하지 못하니까 양심적인 것처럼 기도 밖에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실행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게 사단의 관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금방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건 제 조크예요. 이사야가 진짜 기도했고 그런 말을 들었을까? 아니면 립서비스로 우리를 연기하려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심리적인 걸 했을까?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지 몰래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너 기도하는 줄 내가 다 알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증거를 주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기도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바이마르에서, 파리에서, 런던에서, 밀라노에서 제자훈련하고 수료자들이 간증하고 그 얘기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간증 내용을 보더니 야 나라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죠? 간증 내용이 예.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같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한 것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이 되고 히스기야에게 기도한 것이 이사야에게 응답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위기 극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를 가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사례들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통계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기다려야 할지라도 환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파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그 다음 파도 그 다음 파도 덮쳐와도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려는 불신앙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그냥 죽으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를 신뢰하셨습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에도 히스기야는 허물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랍사게를 신뢰할까요? 사내립을 신뢰할까요? 아니면 이집트 왕을 신뢰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신뢰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내립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멸망한 나라들의 신들과 같다고 하나님을 그들 사이에서 점호를 부르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처럼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충성심을 자기들에게 바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자의 그들의 불신앙을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성이 무너져도 정체성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르바벨이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라가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성정체성이 바뀌었다고요? 아이들이 그런 말 들어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새로운 언어로 바꿔내고 그들 아이들의 말로 완전 번역을 해내서 복음 DNA를 그들 안에 다시 일깨우고 심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겁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그 자격이 되냐고 깜냥이 되냐고 안 된다. 그래서 어쩔래? 안 되니까 어떡할 거야 네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머지를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했어요. 뭐 저는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신뢰할 만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현재하시는 하나님이라 똑같은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있던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비 어미에게 복음을 주셔서 술고래였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시집살이 삶의 고난 속에서 늘 눈물겨워 살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결국은 패망하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물론 훨씬 나중에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고 그 구루터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의 사랑을 이기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의 간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할 때 자기 반성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자꾸 자기 반성하지 마세요. 그러는 사이에 마귀의 괴계에 말려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교회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그럼 마귀는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부채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하거라. 그러다 보면 다음 달쯤 자멸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제가 오늘 기도위원들과 예배위원들과 수요기도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여러 가지 파도가 밀려오네요. 그래서 와서 우리가 한탄하는 예배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오늘 셀리브레이트 하겠다고요. 허물투성이요, 약점투성이요, 그리고 여기저기 환란의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우리는 셀리브레이트 하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고 세상의 해답입니다. 솔루션을 가진 사람들답게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라면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주여, 한 판 붙어볼 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